한숨 자고 나면 괜찮으실 거예요. 잠깐 저 좀 보시죠. 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. 부장 딸이 우리 이 기숙사에 감춰줬다고? 네. 신세를 졌으니 신경 쓰이는 거야. 인지상정이겠지만. 좋은 감정 따위에 일을 망치지 마. 사사로운 감정 따위 주어도 없습니다. 없다니 다행이군. 열흘 후에 무사히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? 못 믿는 겁니다. 왜 열흘 합니까? 동서독을 넘나들며 암약했던 베테랑 공작원이?